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젊은 인재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젊은 인재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의 생각과 젊은 세대들의 아픔과 젊은 세대들의 그런 고통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재난기금 얘기 드리면은 특별재난기금 국민들한테 50만원 또 한가구당 100만원 주는 거 잘못됐습니다. 그건 모두 빚입니다. 한 곳에 집중적으로 재난이 일어난 곳에 특별재난기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재난이 일어난 곳은 석 달 동안, 두 달 반 동안 이 중국 폐렴 때문에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대구 시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대구시의 식당들이 다 죽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차등을 둬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세우되 대구 시민들한테 집중적으로 이 특별재난기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선거 앞두고 민주당이 한 가구당 100만원 준다니까 미래통합당은 보수정당이라면서 1인당 50만원씩 한 가구에 200만원 준다. 이것은 나라를 그냥 거덜내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표가 급해도 우리 공화당은 자유우파 보수우파 정당답게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단지 하나, 우리 공화당이 내세우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가 유류세 폐지입니다. 유류세 폐지는 지금 1300원 정도 하는 기름값이 리터당 1300원 하는 기름값이 지금 600원 정도 하면은 유류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세수가 25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 25조는 충분히 메울 수 있고 또 유류세 자동차를 모으는 분들은 아무튼 경제인구가 되지 않습니까? 경제인구. 그래서 돈의 순환이 되는 겁니다. 정가구들한테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정가구에 100만원, 200만원 주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류세를 폐지하자. 유류세가 55%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은 55%, 5만 5천원이 유류세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1300원 같으면은 55% 대강 얘기하면은 6만 5천원 정도. 그런데 55% 빼면은 6만원 정도만 하면은 기름값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1호 공약이 유류세 폐지입니다. 경제 공약 1호가. 그래서 이 유류세 폐지가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에 대단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발하시죠.